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자, 오늘은 목걸이 팬에 이은 반지 팔찌 추천편인데요. 인트로 길면 재미없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남성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팔찌 제품 스타일은 대략 크게 한 네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심플한 체인이나 참이 들어간 제품군들, 혹은 뱅글, 아니면 로프나 스트링을 사용한 팔찌, 또는 비즈를 사용한 팔찌. 요렇게가 제 기준 남자 팔에 딱 있었을 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반지는 트렌드라기보단 개인 취향이 진짜 이빨이 들어간 제품군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화려하다기보단 심플해서 좀 두고두고 오래 착용할 수 있는 걸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 추천 브랜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팔찌 추천 제품군들부터 시작할게요. 입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바로 서지컬 스틸 제품들이에요. 왜냐면 요 제품군들이 가격대가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4콤마. 팔찌 하나를 착용하시더라도 체인이 두 가지 종류가 섞이면 심플하지만 뭔가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아, 요런 작은 디테일까지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스칼레토 블랙. 작년에도 추천드렸는데 요게 고리 거는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쫀매는 형식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다음 브랜드는 베벨로.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실버인데 체인이 다르게 들어간 팔찌 제품과 뱅글 제품. 특히나 뱅글 제품이 너무 투박하지 않고 얇지만 디테일이 깨알 같더라고요. 뱅글 끝쪽도 이제 마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쳐도 이쁠 것 같아요. 다음은 아랫대. 하나만 하실 거 조금은 볼드한 걸 찾으신다 하신다면 요 하프 아이디 바 브레이슬릿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끼는 느낌과 요 전체적인 무드가 조금 투박한데 남성미가 느끼는 제품이랄까요? 그리고 뱅글 제품인데 뱅글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걸 체인에 걸어놓은 제품도 있으니까 요 제품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힙노타이즈. 요 제품 또한 다양한 체인을 사용해줬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참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특색이 있었고, 아니면 그 요거 뭐냐? 요거 인형 뽑기, 옛날에 그 마시메로 같은 거에다가 달려있는 그거 뭐라 그래? 이거 볼 끼는 거. 요거를 좀 큼직맞게 해서 포인트가 되는 팔찌가 만들어졌는데 요것도 유니크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레더리. 여기서는 깔끔한 스타일의 뱅글을 찾는다면 요 제품 추천드릴게요. 뱅글이 그냥 깔끔한데 여기 라인이 하나 샥 들어갔어. 근데 가격대도 괜찮았어. 13,000원. 다음 브랜드는 핫 드라이 그레이인데요. 가격대가 좀 올라가고 취향을 탈 것 같은 아이템이지만 내 눈에는 이뻤어요. 초록색 에메랄드가 포인트인 액세서리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또 그린 핫하잖아. 실버의 에메랄드 한번 잡숴봐. 다음 브랜드는 피그앤핸. 여기선 뱅글이 진짜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팔찌에 로프 쓰이는 게 많은데 요 뱅글에다가 로프를 껴놓은 거야. 요게 두께감이 두꺼운 제품과 얇은 제품이 따로 나눠지기 때문에 요거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로프 컬러감에 따라 포인트가 다르게 줄 수 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너무 이쁘더라. 그리고 다음은 무수비. 비즈와 스트링이 사용되면서 뭔가 꼬임이나 엮임, 요게 이쁜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찾았어요. 작지만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델리켓한 제품 추천드릴게요. 다음 브랜드는 스쿠도. 엄청 볼드하진 않지만 살짝 힙한 무드, 남성적인 무드를 찾으신다 하신다면 요 브랜드 추천드리는데요. 특히 요 두 제품은 체인이나 참을 진짜 배합을 굉장히 이쁘게 넣어주신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은 비즈 제품 찾고 있는데 하신다면 이 블랙 제품 추천드릴게요. 여기 비즈랑 실버 이렇게 둘 다 껴줘도 너무 이뻐. 레이어링 해줘도. 다음은 토우토우 아카이브. 좀 더 키치한 감성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비즈에 맞춰서 알아서 온다고 합니다. 랜덤으로. 그러니까 복불복인 거긴 하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키치하다 생각해요. 마지막은 미스터 차일드. 키치하면서 힙한 감성에 빠질 수 없는 건 뭐다? 스마일리 페이스. 고개 들어간 팔찌로 포인트가 분명히 되는데 착해 서지컬 스틸 버전도 내주셨고 비싼 버전도 내주셨어요. 이건 지갑 사정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alkers. 자, 이제 반지로 넘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 브랜드는 팔찌 추천했던 힙노타이즈. 저는 반지를 살 때 너무 반짝거리는 제품보다는 살짝 이렇게 브러쉬 마크가 있던 조금 해진 듯한 느낌이 좋아요. 내 취향인 걸 어떡해요. 거기에 이렇게 타투처럼 새겨진 모양들이 이렇게 포인트인 반지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은 이오 스튜디오. 반지는 볼드한 거 하나 끼시는 걸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볼드한 걸 찾는다 하신다면 요 제품 추천드릴게요. 저 모델 봐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손을 놨는데도 보여. 반지가 보여. 아니면 요런 스타일? 앞쪽이 조금 뭉툭하게 돼 있는 요런 스타일은 애기 반지로 진짜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남성분들이 어떤 반지를 껴야 될지 모르실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땐 애기 반지 추천드립니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다음은 MME. 여기서 좀 키치한 플라워가 새겨진 반지를 찾았는데요. 착색이 안 들어간 버전, 착색이 된 버전을 고르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착색이 된 버전이 이뻐요. 그래서 평소 키치한 분들을 즐기신다 하시면 추천드릴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애기 반지, 요런 스타일 애기 반지 하시면 부담스럽지 않은데 다양한 뾰족한 느낌들이 나는 액세서리랄까요? 그리고 반딱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막 어디 갈린 것 같은 느낌의 실버예요. 그래서 조금 미니멀하면서도 좀 독특한 쉐입감을 찾는다 하신다면 백액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주류. 여기선 볼드한 링이 나오는데 여기 번호를 새길 수 있는 게 있더라고. 뭔가 액세서리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액세서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날짜나 뭔가 숫자 이런 거를 기억할 수 있는 액세서리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쁘더라고. 혹은 자개들이 들어간 제품군들도 뭔가 컬러 포인트가 되고 남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크루키드. 여기서 컬러 테이블 링이 좀 귀여웠어요. 이 동그라미에다가 원하시는 컬러를 넣으실 수 있거든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사진처럼 다 다른 색깔 넣지 않고 한 색깔로 혹은 두 색깔로만 넣는다고 생각해봐.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부담스럽다면 반지를 좀 돌려. 돌려 끼면 이제 막 줄이 나와. 그냥 깔끔한 줄. 여기 돌려 끼는 반지. 다음 브랜드는 퀀타이 센티아. 여긴 좀 더 러프한 맛의 반지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 두 제품. 하나는 좀 더 두껍고 하나는 얇지만 검정색 줄레가 이쁘더라. 러프한 맛의 반지. 마지막은 윌리 앤 더피. 이상하게 저는 새로운 게 좀 좋아요. 실버와 골드가 이렇게 같이 얹어져 있는 거. 처음에 딱 봤을 땐 어색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어색함이 좋은 거지. 뭔가 새로우니까 짜릿한 거야.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두 반지는 두께감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그런 저 같은 애매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짜릿해.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목걸이 편에 이은 팔찌 반지 추천 편이었는데요. 액세서리를 추천드린다는 게 이게 말로 표현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제품이 가격대가 다 너무 높았어요 라는 의견 혹은 저 돈 주고 살 거면 딴 거 사지, 브랜드 있는 거 사지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옷처럼 매일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마치 향수 같은 제품? 시그니처, 나만의 스타일이 이미 성립되신 분들은 그 스타일에 맞춰서 좀 고가의 액세서리들을 한두 개씩 모으시고 나만의 스타일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저렴이로 이것저것 도전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라는 느낌이 오신다면 향수처럼 나만의 향을 만들어가는 거죠. 액세서리를 컬렉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린 액세서리 브랜드들 다 탐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올 여름 액세서리 끝! 내년에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